개그맨 유세윤이 장동민에 이어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. 유세윤은 지난 13일 오후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 팬카페에 죄송합니다.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. 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남겼는데요. 최근 개그맨 유세윤과 장동민, 유상무는 지난해 방송된 인터넷 방송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여성 비하성 발언을 심한 욕설과 섞어가며 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.